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어느 국경 도시에서 독재기관에서 법관으로 사업하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김선생님이십니다. 이름은 밝힐 수 없어서 그래도 귀하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북한이 배급지가 끊기고 고난의 행군 들어가면서 모든 독재 기구들이 저 체제를 어떻게나 안정시키고 수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때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범죄자도 도처에서 많이 나지 네. 힘들었지요. 힘들었죠. 매 잡혀오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많았어요. 고난의 행군 때는 그 간판이 모자라서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잘 정도로 그 사람 빼곡히 들어 잘 때도 많았어요. 간방이 있었죠. 모자라서 죄수들이 누워 자지도 못하고 앉아서 예. 잘 정도로. 예. 야, 그러면 대체로 범죄자로 잡혀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제목으로 잡혀옵니까? 범죄자들이란 게 주로 자기 습성적으로 잡았던 사람도 있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데 주로 그 살인, 맞습니다. 특히 살인 살인. 많은데, 가족 살인, 그 다음에 이제 싸매서 이렇게 패싸. 싸매는 과정에 또 이렇게 살인 쳐서도 들어오는 거, 거짓 살인 아니래도 중상의 살인 뭐 이런 살인들도 많고, 그다음 첫째 살인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살인도 그래서 한 달에 한두 건씩 있는 걸 그래서 기본적으로 평균치면 그렇게 있고, 그다음 강도. 강도가 많아요. 강도 범죄자들은 주로 군대들도 많지만 사유도. 사회인들도 강도 치는 게좀 많고, 여기처럼 CCTV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안에서 다 그래서 감돕니다. 으스러한테 들어가면, 그래서, 여자들이 장 보고 갈 때, 이 동가방 이렇게 메고 가서, 그래서 뚝 잘라가지고 도망치는 거죠, 그렇게. 그런 강도들이 잡혀와요? 잡히죠. 드문드문 잡히죠. 드문드문 잡히고. 그래서 우리가 또, 나가서 그런데 매복 없으면 또,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그런 다음에 또 나타났나요? 그러니까 그 범죄자도, 우리가 보안사업 하는 것만큼 머리를 더 쓴다는 소리예요, 더 자기는. 쓰죠? 더 쓰죠? 나가서 그냥 잠복 없으면 그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또 잠복 없으면 또 어떻게 또 또, 저녁이 되면 또 신고 들어오고 또 이렇게 되는데 강도들이 많아요. 밀수죄, 밀수죄, 도박죄, 도박죄, 도박이 있어요, 도박 북한에도. 있어요. 예. 부화방탕죄는 안 잡아가요? 부화방탕죄란 건 없고요. 음탕한 행위를 한 죄라는 게 있는데 음탕한 행위를 한 죄. 그런 것도 예. 있어요? 죄명이 달라요. 여기하고 여기 난 여기 법은 잘 수를 잘 아직 파악 못해 모르겠는데요. 불량자 행위죄가 있고, 불량자 행위죄, 행위죄. 말하자면 불량자 행위죄라기 얘기를 말하면 좀, 뭐랄까, 성추행이랄까, 사기, 사기, 협잡. 회사, 그것도 다 잡혀오네요, 예, 그 다음, 잡아가기는. 마약 밀수 밀매, 마약 밀매, 그 다음에 마약 사용죄, 그, 각종 범죄가 없는 게 없어요. 그 범죄가 다 있죠. 그 다음, 무리싸움. 무리싸움도 패싸움. 드문드문이고, 패싸움이죠. 패싸움도 있고, 중상해, 경상해, 이런 건 부지기수고. 가족 싸움, 여기서처럼 가족 싸움, 이런 거는 보지도 가정싸움. 않아요, 그건 그거. 보지도 그래서 않죠. 살인 치거나, 그 다음 무슨 뭐, 살인 났을 때나 그 법에서 손대지, 가족 싸움 이런 데까지 손댈 형편도 못 했거니와. 그런 것까지 손댈 시간도 없어요, 원래 그. 다, 여기가 CCTV 다 돼서 범죄가 직관을 잡지만, 정신은 다 이렇게 수사해서, 머리를 수사해서, 빨리 예. 뛰고. 정말, 어쩌다 용하기 진짜 신통하게 그 한번 얼길을 잡을 때도 있고 또 하나 잡아서 또 족쇄 나면 또 다른 게좀 나올 수도 있고 연달아서 예 나오고. 이렇게 여제 연유 관계를 파면서 또 많이 나온 것도 있고 자간 수사하기는 좀 힘들어요. 저기는 감시 체계가 약하고 다 보안원들이 줄이 수사를 해가지고 추리 그다음 수사. 이 범죄자들이 일반 범죄 위험부자들이라 다 등록된 게 있어요. 그 이게 무슨 수법보고서 그 사람 다, 요시찰들이 여사들이 다. 다 적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개별 카드죠, 말하자면. 개별적 인물들이 그, 범죄 카드. 범죄 위험부자들이 카드가 있으니까, 그 두서보면 강간죄다, 강간죄 그 자들 모아놓은 카드 보면 수법이 누구다, 하는 걸좀알수 있고. 머리를 많이 쓰시겠네요. 많이 써야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김책에 추방돼서, 한 1년 반 동안 살았는데,
1년 한 8개월 동안 살았는데, 제가 국경 도시들에도 많이 가봤거든요. 네. 이게 범은 북한의 엄정한 국가 내는 법을 놓고 보면 범죄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 다 이젠 군계 놓고 배급제 국가 자체가 국민한테 약속한 걸 하나둘 이행 못하니까 그 다음에 몽땅 범죄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자가 그래서 나도 엄청 당했어요. 그렇다고 신고도 못해요. 그건 누가 신고한다고 해서 오지도 않거니와요. 막 아파트 타고 올라와서 막 그 다 걷어가고 그래요. 그 신고하지요? 오지도 않아요. 범죄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범죄자를 잡혀왔다. 그러면 취조한다. 예심한다. 이럴 때 범죄자들은 주로 북한 감옥에 갔던 사람들은 죽게 자꾸 맞았다 그러는데 그렇게 때려요? 무작정? 그러니까 예. 현행을 딱 잡히지 않은 예. 사건도 있고 또 예. 북인이 또 신고돼서 하는 사건도 있고 하니까 예. 작은 사건 생머리를 찍어서 보는 데려다가 다 말하죠. 예. 딱 오른 뒤 아이라고 딱 붙일 때는 예. 말하면 안 돼요. 예. 말하면 불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 북한 범죄자들은 예. 깡부인만이 살 길이다. 예. 이렇게 해서 깡부인만이 살 길이다. 강하게 부인하는 깡부인만이 예. 살 길이다. 예. 죽어도 안 본다는 게 맞아 죽어도 그래. 예. 그렇게 즐기기 때문에 좋게 예. 이렇게 말해서 언제 당신이 언제 예. 누구를 집에 들어가 훔쳤지요? 물어보면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한 명도 없어요. 예. 여기 한국처럼 이렇게 CCTV가 다 돼서 예. 다 이게 하면 보이고 하면 깜짝 못하겠는데 그 예, 과학기술화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 머리 추리 그다음 사람들이 신고를 예. 가져서 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는 거짓 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지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왜 때리겠어요? 막 말하면 그렇죠. 예. 근데 범죄라서 자기는 다 말하면 죄 죽는다, 죄 지어간다, 죄 지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뻗치는 것 뻗쳐보자는 게니까 예. 결국 범죄자가 아이고 법이 있구나 그 대결이죠. 예. 그러니까 해당 그 보안소, 예. 그냥 수사, 감찰 이 단계에서 저리 저절히 되게 맞아야 그 다음에 또 좀 불지, 그전에 예. 불지 않아요. 그럼 만약에 법관들이 범죄자로 잡혀온 사람 때릴 때 악이 나서 때립니까? 아니면 동정심은 있습니까? 주로 법관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뭐 그 범죄자 자체가 믿거나 예. 고아서가 아니라 예. 우선 자기 직책상 임무를 수행하자면 예. 그렇죠. 내가 이 사건을 맡아서 해명해야 예. 자기가 그 당과 그 법 앞에 또 이렇게 예. 자기 의무로 다 한 걸 돼 있고 예. 성과가 있어야 예. 자기에서 알아봐주고 그러니까 예. 자기 몸값을 올리게 성과를 올려야 자기 충실심이 높아서 예. 승급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개인 영주의가 좀 많죠. 예. 그런데 시 보안서들에서 예. 아는데 총아지는 게 있어요. 예. 1년 동안에 1등부터 60등까지 예. 100등까지 200등까지 예. 너는 1년 동안에 행사 사건 제기 몇 건 했냐? 예. 노동 단련대는 몇 건 했냐? 노동 계약서로 몇 건 보냈냐? 아. 그 다음, 단련대는 예. 몇 건 보냈는가? 무슨 그 다음에 교양처리 몇 건 했는가? 예. 이게 건수가 많아서 많이 취급한 사람이 1등을 된단 말이에요. 그럼 1등 한 사람은, 보안서장이가 예. 예. 그, 이 사람 1등 했다. 1, 2, 3등을, 그 예. 같은 건, 사업평가를 하는. 사업평가를 해서 정치부장 넘겨서, 예. 네. 자기는 가기 싶은데 간다거나, 그 사람이, 좋은 부서에 예. 또 일관할 수 있고 승급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죠. 그러니까 예. 이렇게 해서 사건을 많이 한 사람이 그 일을 말하면 당과 수령께 충실한 사람이 되죠. 그 조체제는 그렇게 자기 되죠. 자기 명예를 위해서도 그렇지. 예. 무슨 범죄자가 무슨 개별적으로 나빠서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예. 사건을 해명하자면 에, 때리지 않으면 해명 안 돼요. 죽어도 안 돼요. 예. 과학적으로 해명되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본인 진술 받아서 그게 맞는 증거들을 몇 개 수집해놔야 그게 재판까지 넘어가서 예. 혈액 발생하지 본인 진술만 가져도 안 돼요. 거기도 그런 게 있구만요. 증거제일지원칙에서 예. 예, 증거제일지원칙에서 과학적 객관적으로 다 하게 돼야 돼요. 예. 그 본인 진술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평양에서 살 때 동무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무슨 협잡치다가 잡혔는데 바로 보통은 기동대에 잡힌 거예요. 네.
보통군 기동대가 그때 제일 셌어요. 네. 얘가 이렇게 진수라는 과정에 그 얘가 저 성천애인데 평양에 올라와서 우리 집에서 숙식을 몇 번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불려갔어요. 보통강 기동대 불려갔는데 나를 앉혀놓고 걔를 불러 두르더라고요. 예시모니. 근데요 얼마나 맞았는지 여기가 이렇게 보세요. 림파가. 얼마야 돼. 악질적으로 붙인 것 같아요. 근데 들어오는데 갑상선이 이렇게 붙고 쫙 들어오는데 난 너무 놀라서 그땐 재수복은 아닐 거고 예심 단계인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야 이건 나 앉아라 그 옆에 문 옆에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물어보는데 얘가 부정하니까 그 예심원이 들고 있던 재떨이를 까더라고요. 난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때 내가 야 무섭구나 사람 어떤 경우도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 생각이 그저 그 한 장면을 보고 근데 사람 안 맞게 까는지 사람은 안 맞더라고요. 너무 분개하니까 또 한 단계 그렇게 자기가 취급자가 자기가 그렇게 분개하다는 거 보여주는 그거다겠죠. 그 재떨이 까는 거는. 예. 그 실제 재떨이 잘못 맞으면 죽지요. 죽음 시각으로 들어가 지옥 가야 되는데요. 아, 그 재수 예시마다 죽으면. 예심원이 진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심 과정에 어떻게 맞아 죽은 사람은 극히 드물겠네요, 북한에서. 죽게끔 안 때리죠. 아. 그러니까, 예. 죽지 않을 정도로 다리라든가, 예. 팔이라든가, 등대기 같은 데, 그 정도. 머리 좋지, 머리 치면 안 돼요. 머리 치면 안 되고, 가슴 부위도 좀 나쁘게. 피하고.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때린 것도 여러 잠만 때려 죽으면 그냥 제 갖고 들어가야 돼. 예심도 하고 그 사건들을 처리할 때 범죄자들을 처리할 때 요거는 진짜 나쁜 놈이다 하는 대상이 있고 동정이 가는 범죄도 분명히 있겠는데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님합니까? 살려주자는 입장으로 님합니까? 아니면 그 범죄자의 사건을 처리할 때 과학적으로 해명된 건 할 수 없이 처리는 하는데 처벌은 줘야 돼요. 지급자의 그 자기 마음에 따라서 지역 가게 된 그 노동 단련형을 보낸다든가 단련형을 갈 것도 노동 단련대를 보낸다든가 단련대 갈 것도 교양 처리한다든가 그냥 단련대면 6개월 할 것도 1개월쯤 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감소시키는 게 있고 그러나 그 범죄 수법으로 봐서 악랄하게 했거나 말하게 했거나 그리고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무슨 뭐 6개월까지 노동 단련이라면 한 3개월, 4개월 줘야 될 것도 6개월 제외해서 원래 보낸단 말이에요. 원래 보내는 데는 또 취급자 혼자서 결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올라가면 또 그 과장, 그다음 부서장, 그다음 부장, 서장 이렇게 해서 다 비준 받아가지고 그럼 저 검찰서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검찰서장 승인까지 받아서 다 결정되는 기가 아무리 제가 6개월 매긴다 해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 사람들이 법을 행위를 보고서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나기는 못하는데 혹시 조금씩 격분하면 그렇게 열 수는 있죠. 그러나 또 졸아들 수도 있고 그냥 또 통화될 수도 있고 통화될 수도 있고 또 그렇죠. 그러면 이제 평생 북한에서 한 거의 20년 법관 생활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는 어떤 심정을 갖고 사셨습니까? 내가 이 일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일을 하기 싫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한 일을 범죄자들 다뤄야 되니까. 그때 당시는 처지가 달랐으니까 아 그래도 보안서원이라면 당의 정치 보이자라 생각하고 별을 받고 우쭐거렸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냥 다 믿던 없던 인사도 하고 하니까 자기가 재원 줄 알고 그 제도를 지켜야 된다는 자부심도 좀 있고 교양은 무조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지금. 하니까 매주 토요일마다 강연회 학습회 하면서 그렇게 무장되게 만들었으니까 딱 경화서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볼 수가 없어요. 텔레비 하루 종일 나와 그저 3대 그 부자들이 그 칭송하는 노래, 음악, 무슨, 다 어느 현지지도 한, 그런, 다 이것만 나오니까. 보고 듣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각 저체제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서도 그래, 내가 그래도 그 직업을 일하는 게 긍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오늘날에 와가지고
지금 그저 북녘당에서 선생님이 했던 일 같은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북한의 법관들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하고 싶은 말 많죠. 예. 너도 빨리 깨서리. 내처럼 좀, 무슨, 어떻게 오든지 간에 와서, 대한민국 가서 세계도 알고, 이잘 사는 나라 가서 법도 좀더잘 배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세상 문정을 알아야 된다. 이거 말하고 싶은데, 근데 그 반응도 다한 가지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얘기를 온 다음에 후에 온 사람들이 내 방금 얘기하더라 말, 같은 그 반응들을 몇명 만나봤대요. 그래, 아무개는 이 한국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쓱 떠보니까, 그, 한 사람은, 야, 그래, 그 사람 성공했구나. 보안원인데도. 보았는데, 정말 잘했구나. 야, 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세계를 안다는 소리지요, 말이야. 그러니까, 아, 진짜 잘 넘어갔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보안원이 지금 별 받고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반면에 또한 사람은 또 깨지 못하는 게그 주체 세상 경험 막 꼬딱 받았으니까 그 반역자 같은 새끼 나라를 배반하고 한국이 도망쳐 갔다고서 이러고 나를 욕하더라는 게란 말. 그래, 두 보안원이 대결을 놓고 볼때내 생각되는 게 깨야 된다. 사람은 깨야 된다. 그저 거기서 조금 요 뇌물을 받아먹고 배급도 안 주고 조금씩 주는 여기서 그게 산이 채운 간에 그 남이 굽신거리며 굴복하는 거기에 대한 그 어떤 그 폼, 그다음에 그렇죠. 그러나 내가 김책의 추방돼 가니까 김책 그 보안서에 종합과장이 종합과에 앉아 있는데도 딱 당사자만 배급 주고 가족은 배급을 안 줘가지고 제 남편은 범죄자 잡는 거 종합하고 애미는 계속 장사하고 협잡치고 그 사기치고 다 하고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지금도 이천재예요, 그 사람 얼굴이. 예, 법관이라서 다잘 사는 건 아니에요. 예, 주민등록 지도원들이. 그 다음, 이, 변기과, 통신과, 그 다음, 뭐, 총무과라든가, 총무과. 지금 기업인식과를 대해서, 이 사람 다루지 않은 일반 부서 보안원들은 정보 입었다 뿌이지, 껍데기 뿌이지, 실질, 그래서 일반 사람, 장사하는 사람보다 더못 살아요. 그래, 그, 일부 주민등록 지도원들은 또, 잘 주민등록증. 먹지 못해서 시름시름 앓다가 영양실조 와서 죽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안서도 담당 동, 리, 이런 맡은 보안원들은 조금 내가 그래도 제 입살이 하는데, 이 신분도구라든가, 내부에 앉아있는 그런 부서들은 안 주민등록 되지. 보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크게 없어. 그런 사람들 문건 고쳐주고, 아, 뇌물 뇌물 받아먹고. 받아먹어야 되는데, 그건 죽는 길인데, 들키면 그 다음 그건 또, 날라가죠. 저리 그, 그 제대되고 마니까 모험하지 않고 그런 일 못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그러면 같은 그런, 보안서라도 그래서 진급이 사건 감찰 수사 예심 감찰과 수사 수사과 예심과 예심과 것들이 제일 잘 살겠네. 그다음에 기타 부서로선 교통지대 야들은 조금 잘 쪼아먹죠 그 무슨 동영상에 그다음 부서는 크게 이 주민들 그렇게 거래, 뺏어먹을 데 없어요. 막말하면 이렇게, 저 이렇게, 갈취할 게 없지요. 뇌물 받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머지 무슨 정말 힘들게 살아요. 진짜 담배 한 각도 없어서 말아 피우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굶어 죽은 사람은 또, 없어요? 굶어 죽었다고 말안 하죠. 근데 굶어 죽는다는 게 시름시름 영양실조 와서 시름시름 앓다가 설사나마 남 죽는 건데, 그러면 굶어 죽었다 그래. 그래서 병이 와서 죽었다 그러죠. 그 진단도 바로 못 내린 북한에서 무슨, 그래서 그렇죠. 무슨, 뭐, 마지막 가서 무슨 급성 설사 염이 가서 죽었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뭐, 다른 병을 만들어 놓은 거죠. 끝이지. 그렇다고 또 그렇죠. 굶어 죽었다 말할 사람 어디 있어요? 말할 사람이 말 없죠. 못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굶어 죽었단 말은 누구도 안 해요. 실제는 먹지 못하니까 병도 오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럼, 보안원이 다잘 사는 거 아니에요. 사건 부서들만 잘 살고, 담당 보안원들만 잘 살지. 그 다음, 이 기동 순찰대, 젊은 아들이 그 기동 순찰대, 이 새끼들 자동차들, 잘 빼뜨려 먹어요. 덮치기도 잘, 밀수 나가서 카바서 먹고, 빼뜨려 먹고, 쪼아 먹고, 덮쳐 먹고, 그저 많아요. 그런 아들 좀, 자체를 또, 낯선 아들은, 눈이 좀돈 아들은 다 오토바이 다한 개씩 다 벌었잖아요. 그 올리고 내리고 가서 또, 대가리 글도 없는 것들이 또 올라가서 또, 줄 타고 올라가서 또 뭐, 출세해 가지고. 출세해가지고 또뭐 하다가는,
그 어떻게 베개요, 그, 기울이 세우고, 그 다음에 아무리 능력이 부족하면 또 내려오고. 전복 보고, 전복 보는 게 많아요. 그 전복이 못해서 다, 복무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똑똑해야, 복을 먹어야 된단 말이고. 내가 먹고 이거 소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고, 열번 재고 한번 먹어라. 영리하게. 그렇죠. 우리, 누구, 뭐, 한, 그, 간부가 누구라고 말안 하는데, 먹을 수 있다, 보는데도 먹을 수 있다. 어떻게 사람 생활이 다 힘들게 사는데, 먹을 수 있다. 열번 재고서, 다 한번 먹을 숙고해서. 수 있으면 먹어. 내가 책임질 수 있다는 거 먹어라. 그렇다고 이건 먹지 마라 말안 한다. 그러니까, 다 먹는 건 뽀야 아는데, 걸리지 않게. 그럼, 요구하지 말고, 결국 주는 건 어떻게 받아 먹어라. 그게죠. 그러나, 강제로 요리비탈, 조리비탈 해서, 뇌물을 주게끔 만드는 그런 보안들도 많아요. 아, 그러면 우리 김 선생님이 그런 법관으로서 거의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북한 법에, 북한의 독재 기관 질서 잡고 법 관리를 하는, 법 집행을 하는 그 모든 독재 기관들의 최고의 의무는 뭐라고 계속 주입합니까? 수령보이, 당보이, 예, 인민보이. 당보위, 인민보이고, 예, 그 인민보위, 다음 국가재산보이. 이걸 기본, 첫째 그 수령계사 옮기는 기본으로 두고, 그렇죠. 이성 수사할 때 임무도 원래, 수령을 보위하기 위해서 만든 그 기본 그 사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북한에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처럼 시위가 있어요. 무슨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시위 집회 기업을 결사가 만들어 있는. 할게 없으니까, 비사회주의 현상도 좀 단속할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항을 한거 박아놨으니까, 시위 아예 나는 가만 앉아서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위 없으니까, 나가서, 그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비사회주의 현상들도 나가서 단속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가지고서, 나가 전문이, 밀수꾼, 그다음 장사꾼도 잡고, 이거 전문 단속에서는 절반 묶고 반적이 한다든가, 그제 무슨 또, 빼뜨려 영 처린다든가, 그제 뭐, 그런 경우가 많아요. 대한민국은 국민의 지팡이라고 딱돼 있어요. 국민 생명 안전 질서 이건데, 북한은 부동의 1위가 수령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보안기관들이 가보세요. 위대한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여기 대한민국은 친절, 봉사, 뭐 안전 이렇게 다돼 있어요. 그것만 봐도 북한, 그러니까 모든 그 법관들도 독재기관에 복무하는 분들도 도둑놈 따르고 살인사건 해결하다가도 어둠에서 자기 영역에서 수령의 권위, 이 그게 수령 관련 첫째죠. 일이 제기되면 다 버리고 거기 뛰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하나, 보안기관은 원래 일반 범죄를 취급하고, 그 다음에 저, 보위기관은 사상. 정치범죄, 정치범죄, 그 다음에 간첩죄, 이런 반국가범죄죠. 반국가, 반국가범죄를 보위기관에서 취급하는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됐나 하면, 일반 범죄를 보안기관에서 취급하다가, 적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국가범죄, 이게 노출되면 보위부에 넘기게 됐어요. 규정이 그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보위기관에서도 또 적선이라 해서 취급했다가 일반 범죄가 나오기만 하면 적선이 없고 하면 적선. 적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적선이. 적선이라는 적과 연결된 거. 게 적과 연결된 한국, 일본, 미국 미국. 이 적대 국가가 아닙니까? 적대 북한의 국가니까. 제2국가 적대 국가란 말이 딱 찍어놓은 게 법적으로 딱 해석돼서 적대 국가로서는 한국, 미국, 일본의 형법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헌법의 법 해석이 그렇게 돼서 우리 대표적인 문화 유포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대표적인 문화재란 여기에 딱그 미국, 한국, 일본의 세계 3개 국가 나라들에서 들어온 녹화물은 일반적인 생활도 봐도 적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선, 이건 족과의 관계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보위부로 넘기겠네요. 그렇죠. 그런데는 아이 뭐 그건 보위부 넘기는 게 아니죠. 보고 듣고 그건 그건 안 넘겨요? 아는 게 그건 일반 범죄에 들어가요. 그건. 그러나 적선한 게 한국하고 전화 연결했거나 그다음 무슨 돈이 왔다 갔다 했거나 그다음 무슨 사진이 왔다 갔다 했거나 무슨 주가물이 왔다 갔다 하거나 그다음 그 조속 간첩죄 비슷한 짓을 했거나 이런 거죠. 반국가범죄에 간첩죄, 테러죄, 반동, 선전, 선동죄 이게 다 들어가죠. 이
주제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해를 또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